휴대폰에서 카메라로 들어갑니다. 카메라에서 QR코드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면 자동으로 QR코드 인식이 됩니다. 이럴 때 링크가 나오는 걸 터치를 해주시고 인터넷을 터치를 해주시면 관련 링크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가시면 아래쪽에 초록색 원이 하나 있습니다. 원을 터치해 주시고 렌즈라고 써 있는 것을 또 터치를 해 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아까 전처럼 QR코드 근처로 가시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.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고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. 카카오톡을 들어가 주시고요. 카카오톡에서 맨 아래 보시면 점 3개짜리가 있습니다. 점 3개짜리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맨 위에 돋보기 모양 바로 옆에 QR코드 스캔이라고 있습니다. 터치 한번 해주시면 또 이런 화면 나오는데요. 여기서도 QR코드 근처로 가시면 링크가 뜨고 링크를 터치를 해주시면 접속이 됩니다.